세계인의 발길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해마다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어 어느덧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과연 세계인을 반하게 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외국인 3인방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새로운 한류 관광로드 만들기에 나선 3인방.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매력 속으로 떠나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이계희 교수입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서울! 서울? 이 거리는? 이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광화문! 맞아요.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이 광화문을 찾아오고 또 한국의 서울의 여러 관광지를 찾아옵니다. 실제로 지난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야말로 관광 대국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해 주셔야 할 미션은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동안에 방문했던 곳, 관심 있었던 한류,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 또는 관광지 그런 것들을 잘 엮으셔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되게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한류 관광 로드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미션입니다. 와, 재밌겠다.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사실은 관광할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 뭐 다양한 장소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유럽 있었을 때도 유럽도 거의 다 가봤는데 그 마음으로 요새도 한국 좀 도전으로 여러 좀 다양한 장소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 생겼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궁금한 게 많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고 서울도 많이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원도봉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등산 중인 외국인 3인방인데요. 이곳에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랍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산에 왔으니까 기분이 좋다. 너무 좋아. 진짜 이쁘다. 예언이야, 진짜. 날씨도 좋고. 수려한 자연 속을 걷자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3인방. 하지만 구경만 할 때가 아닙니다. 산속 어딘가 있는 미션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이 장소? 죄송한데요. 혹시 이거 어딘지 아세요? 어디 망월사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장소. 우리 이 장소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잘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어머니 길 저거 아니야. 조그만 거요? 오래 가야 돼요?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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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분만, 10분만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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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옷들이 오랜만이다. 여기 아니야? 여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드디어 도착한 미션 장소. 과연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사진 좀 비슷비슷하고 그것도 있고 태극기도 들고 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찾았다. 와, 됐어. 완성. 됐어. 내려가서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브라디 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의 특별 멘토.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어몽길 대장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요, 요 자리가 여러분들 서 계신 자리가 이 자리가 그냥 아니에요? 우리 사진들 왔어요. 세살 때서부터 거의 2000년도까지 거의 40살, 40살까지 여기에서 제가 거의 집이 여기 있었어요. 집이 집터예요. 집이 여기예요? 예.
산에 있었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옛날엔 여기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날마다 갔다 왔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걸어서 올라왔던 해라고. 와, 다리 좋았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제가 이게 다리가 튼튼해지고 이게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한 40여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도봉산을 올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오신 이 산이 원도봉산이라는 산이에요. 원도봉산. 예, 이제 올라가면 저희가 이 산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원도봉산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기 에? 우리 여기까지 739.5m 정도. 네? 740여 m 정도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올라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 시작이고 여기서 시작이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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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m면 끝났어.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며 한국 자연의 청정한 아름다움을 만나보는 3인방.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한국의 물은 산에서 흐르는 물들은요. 아무데나 아무 산에서 흐르는 물들은 다 맑은 거예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의 물이 참 좋습니다. 우리 괜히 네, 물병 이제, 가지고 왔나? 네. 제가 유럽 쪽에 가면 뭐 프랑스, 사모니, 몽블랑, 이탈리아 그쪽에 산에 물들이 네. 석회수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산에서 흐르는 물 막 마음대로 못 마시죠? 네네네. 예, 일반. 우리나라 산들은 웬만한 산에 물들, 계곡에 흐르는 물들은 다 이렇게 마셔도 돼요. 오. 아, 물이 그만큼 제가 한번 좋아요. 마셔봐야겠네. 맑고 깨끗한 좋습니다, 아주. 그냥 산. 물고기. 물고기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네? 비가 오고 난 후라서, 굉장히 맑고. 네. 좀 마셔도 돼요? 오, 그럼 이거 뭐. 낙심물이 신기하죠? 하이트맥이 이런 분이 나옵니다. 등산의 묘미, 네. 약수 마시기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네. 드셔봐요. 네. 아, 물론 물 마셔온 물인데. 자, 드세요. 아까도 살아있네. 진짜 맛있어요. 물 맛이 진짜 깔끔하잖아. 물 진짜 맛이. 그럼 네, 그렇지. 물이 좋아요. 한국의 물 맛이 이렇게 좋아요. 건강한 느낌 나요, 진짜로. 계속 마시고 있어. 진짜 젊어지시고 이뻐지신 것 같아. 어? 지금 젊어진 것 같아. 그래. 더 예쁘지? 진짜 맛있다. 빠졌나 젊어졌나. 약수 효과가 빠르네요. 아, 진짜요? 정상 가까이 위치한 망월사. 지친 3인방을 위해 잠시 쉬어갈까요? 1차. 어, 이쁘다. 1차 우리 목표. 절 망월사. 예, 네, 다 왔습니다. 와. 이거 뭐야? 바위야. 바위 하나도 없네. 뭐가 올 텐데 안 떨어져요? 밑에 딱 또 밑에 다른 거 다 받치고 있잖아.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겠어? 몇 킬로 몇 킬로? 안 무서워. 같이 가자. 내가 자 오늘 내가 맞춰야 돼. 밑으로 뛰어. 어, 내가 이거 받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너무 안 돼. 받쳐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내 돈다 이제. 무섭지.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원래 좀 더 올라가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신라 시대 지어진 망월사. 이제는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지친 발과 마음을 풀어주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산 입구에서 망월사까지는 약 1시간 거리. 정상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 펼쳐지는 풍광도 남다릅니다. 탁 트인 풍경에 마음까지 시원해질 정도인데요. 와, 너무 아름답죠? 네. 원도봉산, 도봉산의 진수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림 같아. 제일 우측에 만장봉, 네. 가운데 게 가장 높은 게 자원봉이에요, 자원봉. 그다음 저쪽 끝에 게 선인봉. 이게 도봉산에서 가장 높은 저게 자원봉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을이 오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색깔이 이 나무들이 온갖 이런 다 나무들이 색깔이 쫙 물이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빨간색, 노란색, 다 들어가네. 파란색.
유럽에 막 네. 유명한 선악인들을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왔더니 가을에 10월 달에 데리고 왔는데 여기 딱 올라와서 보더니 입을 딱 벌리고서 와 원더풀 원더풀 와 아. 그러면 베리 뷰티풀 야 베리 뷰티풀 10월 달에 아, 여기 감탄. 다시 와야겠네 오 한번 와봐요 여기 진짜. 10월 달에 10월 달에 오면 진짜 아름다워 약속 여기 가을에 예, 진짜 아름다워 예. 아 이제 정상이 다 눈앞에 보입니다 힘내고 왔어 예. 어디야 저기 그치 어디야 예.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계속되는 선행에 3인방은 기진맥진. 하지만 고지가 눈앞에 다가오자 무거운 발걸음에 다시 힘이 붙습니다. 야, 수고했어. 됐다. 컨벤션. 예. 컨벤션. 와, 서밋. 야, 공간이 너무 아름답지, 저. 네. 그렇죠. 이게 올라올 때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걸 다 이겨내고 딱 정상에 올랐으니까 높이 올라오니까 멀리 보이잖아. 밑에서는 아래에서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정상에 올라오면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올라올 때 힘들더라도 힘든 걸 다 참고 이겨내고 이렇게. 되게 아. 와, 그리고 저 뒤에 봐 여기. 아, 저기가 아. 서울 시내거든요. 우와. 이게 자연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사는 유럽처럼 유럽에는 어떤 뭐 프랑스 어떤 샤모니 같은 데 알프스 같은 데 보면 산들이 평균 막 2,000, 3,000m, 4,000m 올라가서 만년설이 이게 눈이 항상 쌓여있잖아요. 네. 아니 크잖아요. 크고 굉장한. 근데 한국 산들은 이게 높지는 않지만 이게 좀 낮고 낮지만 이렇게 매적으로 아기자기하고 이게 이쁘고 아름답고. 맞아요. 예, 예, 예. 골짜기 계곡에 계곡 있고 능선이 있고 바위들이 아주 부잖아요 아주. 어, 나무 되게 여러 가지 섞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또 나무 종류? 수종도 나무도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한국에 이게 전용 한국의 소나무들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한국산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갖고 색깔이 색이 있고 네. 네. 이게 작고 이쁘고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네. 이 도시에 여러분들보다시피 이렇게 도시의 근교에 바로 옆에 가까이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이런 게 특징이에요. 특징. 한국의 맞아요. 도시 형태. 맞아요. 어, 서울, 특히 서울 도시 중심을 해서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좋은 산들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되게 좋다. 사람들이 아무리 개발한 도시인데 서울 세계에 제일 개발한 도시잖아요. 아무리 개발한 도시인데 바로 옆에 100% 자연이다. 그거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한국 산이 되게 특점 있어요. 진짜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게 뭐죠? 자연이 되게 이쁘고 나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산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되게 너무 높지도 않으니까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고 파리에 놀러 와도 이렇게 유명한 건물 다 이렇게 놀러 가도 되는데 이제 막 힐링 되는데 이렇게 자연 볼 수 있는데 거기 많이 없어서 없는데 이렇게 막 서울에서 산이 가깝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서 이게 서울의 특징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들께 새로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미션이요 여기? 이 산에서 받은 이 좋은 이 느낌,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이 있는 좋은 곳을 찾아가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파이팅! 새로운 한류 관광로드 만들기에 나선 3인방. 첫 번째 주인공, 라우라가 찾은 곳은 어딜까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 찬란했던 신라의 천년고도로 도시 곳곳 그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라우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라우라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불국사인데요. 어, 선수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수님, 제가 알기로에는
경주에 가면 예. 딱 제일 유명한 유적지는 바로 이건데요. 이거 뭐예요? 불국사라고 하는 불국사. 13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사찰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뭐 있어요? 예, 여기에는 국보가 6개나 있습니다. 박물관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 불국사이기도 합니다. 국보가 6개요? 예, 6개. 빨리 보고 싶어요. 예, 그럼 대한민국 대표 유적지답게 무려 6개나 되는 국보를 갖고 있는 불국사. 그 위대한 유산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국보 중에 하나인 중교 백운교.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 나라. 그리고 저 아래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보통 현재 우리 세계. 국보 중에 이거 하나? 예, 하나. 그렇죠. 예, 하나. 또 있어요? 예, 연화교 칠보교라고. 아, 그 다리예요? 예, 예. 그러면 다리 하나? 하나. 예. 다리 하나? 두 개. 여기 보시는 이 다보탑도 국보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석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주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런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설계가 빼어나요. 근데 왠지 되게 익숙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 이 탑입니다. 예. 이거 예. 이거 10원인데요? 예,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돈이기도 한데 여기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래 오시면은 이거를 기념품으로 꼭 챙겨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보탑 맞은편에는 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없는 석가탑 자리입니다. 그래 현재 지금 왔는데 너무 힘들게 다음에 불국사는 한번 보고 또 보셔도 좋은 절이니까 다음에 또 오시라고. 여기 비로전에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또 다른 국보인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손 모습이 예. 보통 부처님들이랑 좀 다르긴 다르네요. 예, 예. 손 모양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극락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예요? 예, 아미타. 아미타.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본 비로자나 부처님과도 손모습이 여섯 개의 국보를 모두 만나고 불국사 여행도 끝이 났는데요. 자, 이제 저하고 불국사를 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왜 이거는 경주의 제일 유명한 유적지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너무 아름답고 되게 조용하면서 안전한 느낌 들어가니까 되게 기뻐지는 느낌? 근데 여기 불국사만 좋은 게 아니라 경주 시내에도 가면은 수많은 유적들이 천년신라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도 잘 보고 가시면은 정말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역사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의 심장? 경주에 왔어요. 이거는 이 도시에 왔더니 진짜 현재랑 과거에 섞인 느낌?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있는지 좀 헷갈리는 느낌? 두 번째 주인공 클레망스도 새로운 한류 관광로드를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감성을 자극하는 낭만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클레망스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될까요? 클레망스가 찾은 첫 번째 여행지는 마치 유럽의 전원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프랑스 문화마을인데요.
이곳에선 후명산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프랑스를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한류 드라마와 방송들의 명장면들이 이곳에서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아, 파리에서 온 그대도 여기서 찍었구나. 이거 기억나요. 이거 그 현빈이 계단에서 서 있는데 하지만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클레망스, 어쩜 그렇게 한류 드라마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네, 4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막 한국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냥 드라마도 많이 보고 K-POP도 듣고 막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고요. 클레망스, 이번엔 직접 사진 속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요. 현빈이 서 있었던 데는 아마 저기였고 하지원은 아마 저기서 그거 스턴트맨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지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음악이 나오고 사랑에 빠졌어요. 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사랑하게 된 클레망스.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선 소감이 남다른데요. 드라마 보면은 그렇게까지 느낄 순 없는데 진짜 프랑스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프로방스?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음악 나오는 것도 프랑스 노래예요. 모르는 노래지만. 한류 배우로 변신! 사진 촬영까지! 좋아하는 배우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본 특별한 경험. 오랫동안 한류 팬이었던 클레망스. 감회가 남다른데요. 좋아하는 한류 드라마 체험은 물론 고향 프랑스의 향수까지 느낄 수 있던 시간. 여기에 미션 수행의 힌트까지 얻었다면 일석삼조일 텐데요. 클레망스, 둘러본 소감이 어떤가요? 제가 오늘 구경했던 장소들은 드라마 장소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뭐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류 관광 로드에 드라마를 믹스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한류 관광 로드 만들기에 나선 마지막 주인공 다리오. 그가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는 다리오. 과연 그가 선택한 한류 관광 로드는 어디일까요? 세계인을 사로잡을 최고의 한류 관광 로드를 찾아라.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숨은 관광지 찾기에 나선 3인방. 힐링, 역사, 드라마. 각자의 개성이 담긴 키워드를 따라 새롭게 탄생한 한류 관광 로드. 대한민국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이들의 특별한 여행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